미국 나파밸리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슬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성비 와인 가격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와인이 비싼 나라에서는 확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며 과연 지속될까요? 올해 초 나파밸리의 한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캐주얼하게 물었을 때 그는 화재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나파밸리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죠. 서울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16,00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와이너리들이 파괴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협회에 따르면 20개 미만의 와이너리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 시기가 수확 시기에 맞물려 있던 만큼 수확된 포도가 연기에 노출되어 스모크 테인트로 연기에 불쾌한 향을 담은 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실제 피해를 입은 와이너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2020년 빈티지가 생산량이 적을 것은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2020 빈티지의 한 해서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의 전체적인 나파밸리 와인 가격을 설명하기엔 화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정도의 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에서의 과정을 통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꽤 있고, 화재로 인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와이너리임에도 가격이 많이 오른 와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을까요? 저의 지인 중 나파밸리에 살면서 와인에 있어서 소위 헤비 컬렉터인 분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플레이션과 미국 와인 시장 구조가 함께 만든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보는 시선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꽤나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불경기 등의 키워드와 함께 미국 시장이 말 그대로 카오스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지원이란 이름 아래 무한정 찍어낸 돈,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변동 등으로 지금 미국에는 다시 한번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덩달아 와인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와인은 재산의 성실도 있지만 본질은 소비재이고 사치재이니까요.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주류 시장은 통상적으로 3티어 시스템이라고 하여 와이너리, 유통사, 리테일샵의 세 가지 주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리테일샵이 와이너리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게 불법인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즉, 와이너리의 얼로케이션과 같은 직접적인 소비자 판매 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와인을 구매하는 리테일샵이나 식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은 오로지 유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죠. 안 그래도 이 3티어 시스템은 여러 주체를 거치며 불필요하게 와인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와인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올랐겠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값에 그대로 팔기엔 아까울 테니 중간에서 컬트 와인, 대기업 와인 할 것 없이 또 공급가를 올릴 것이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소비자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와이너리들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고 중재는커녕 와이너리 자체 판매가마저 그에 맞게 올려버리기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물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겠죠. 시장 경제 속에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한정적이면 판매자도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와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수요와 무관하게 올리거나 퀄리티에 맞지 않게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장이야 충성도 높고 돈 많은 일부 고객들이나 입문자와 같은 아직은 무지한 고객들이 그런 와인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도 주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를 대체할 와인이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태리 와인과 같이 3분의 1 가격으로 같은 퍼포먼스의 와인을 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수두룩하죠. 저만 해도 최근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00불대 남아공 와인이 같이 마신 다른 400에서 500불대의 나파밸리 보르도 와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 놀랐습니다. 부르고뉴 피노누아처럼 대안책이 없고 특수성 있는 캐릭터의 와인조차도 불경기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추춤하는 요즘,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은 국내외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마켓이었습니다.